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 오늘은 을임지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을임지에서 정초로. 울거 넘는 박달재 넘어 전설이 내리는 을임지. 우룩의 가야금 소리는 샘이 되어 흐르고 버드나무 가지 바람에 날려 노란 창포가 춤을 춥니다. 여름이 오는 을임지. 지나간 바람은 다시 불지 않지만 박달과 금봉의 사랑 이야기는 아직도 을임지에 윤술이 되어 흐릅니다. 을임지는 제천의 저수지로 사만 시절 3대 수리시설의 하나입니다. 을임지에는 소나무, 버드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등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곳입니다. 제천에 가면 꼭 들려야 하는 명소입니다. 오래된 역사 많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도 많은 곳입니다. 이야기 중에서 역시 으뜸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천년이 흘러도 아름다운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을임지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배워갑니다. 을임지에서 정초로. 울거 넘는 박달재 넘어 전설이 내리는 을임지. 우룩의 가야금 소리는 샘이 되어 흐르고 버드나무 가지 바람에 날려 노란 창포가 춤을 춥니다. 여름이 오는 을임지. 지나간 바람은 다시 불지 않지만 박달과 금봉의 사랑 이야기는 아직도 을임지에 윤술이 되어 흐릅니다. 네, 오늘은 을임지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